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물음표는 속으로 웃는 여 올드보이들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올드보이를 주제로 전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어떤 올드보이입니까? 예, 오늘은 주로 이 PK 지역의 현역 올드보이들인데 최근 당으로부터 지역구를 옮겨달란 요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산 경남 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낙동강 벨트에 가서 승리를 이끌어주시면 헌신을 부탁드렸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건데 속으로 웃는다는 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예, 우선 이 부산 진갑에서 북강서갑으로 옮기는 5선의 서병수 의원은 동생 서범수 의원과 함께 PK 지역에서 형제 의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형제 모두 또 공천을 받기는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얘기들이 꽤 돌았었고 이 서병수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주 저희도 통화를 했는데 불출마도 감수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난 당무감사에서도 하위권 순위로 컷오프 대상에 포함된 걸로 전해졌는데 오히려 이 부산시장의 지낸 경력과 인지도로 지역구를 옮겨서 6선 중진에 떳떳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험지 출마를 요청받은 다른 중진들은 어떻습니까? 예, 이 경남 지역 3선 조혜진 의원 역시 이 당무감사에서 하위권으로 이 컷오프가 될 거란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해 지역으로 가달라는 당 요청을 받은 상태고요. 또 이 3선 김태호 의원은 당무감사 하위권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됐지만 당 요청 이틀 만에 경남 양산의 출마를 받아들였습니다. 중진들이 바로 수용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물밑에서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걸로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최종 조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사전 논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민의힘 관계자는 해당 중진 의원들과 미리 물밑 논의를 한 상황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현역 올드보이는 그렇고 뭐 김무성, 이인재 이런 정치인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영향을 받을까요? 예,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당초 인요한 혁신위에서는 중진 불출마를 내세웠었는데 이 지금은 중진 험지 출마로 당의 기조가 조금 바뀐 셈이 됐습니다. 이 현역 중진들이 재배치되고 있는 현실이라서 이 귀환을 꿈꾸는 올드보이들도 무조건 내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듣고 보니까 올드보이들이 속으로 웃을 만한 상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예, 두 번째 물음표 속으로 웃는 여 올드보이들의 느낌표는 혼자 웃을 것이다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 영화 올드보이에서 배우 최민식 씨가 말해서 유명해진 구절, 이 미국 시인 윌콕스 시의 구절을 좀 뽑아봤습니다. 이 혼자 계속 웃게 될지 당이 함께 웃게 될지는 설 연휴 이후에 본격적인 공천 전국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